네, 지금부터 포테이토 크림 수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테이토 크림 수프에 들어가는 재료는 감자가 한 개가 지급되겠고요. 예, 크루통용 식빵, 생크림, 올개수잎, 대파, 양파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물기가 젖어서 빵이 축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빵을 먼저 한쪽에다 좀 빼놔 주시고요. 감자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의 껍질을 벗겨서 싹이 튼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서 얇게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를 이렇게 얇게 썰어서 감자의 전분이 빠질 수 있도록 찬물에 잠깐 담궈 놔 주시고요. 대파는 곱게 채를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파의 반을 갈라서 안에 있는 심은 빼내 주시고요. 대파를 곱게 채를 썰겠습니다. 대파는 채 썰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양파는 다져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놓으시고요. 이제 식빵을 이용해서 크루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빵이 하나가 한쪽이 주어지지만 크루통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0.8cm 정도, 사방향 0.8cm 정도로 식빵을 썰도록 하겠습니다. 썰어 놓은 식빵은 버터를 이용해서 노릇노릇하게 갈색이 되도록 식빵을 튀겨주겠습니다. 자, 팬에 버터를 녹인 다음에 썰어 놓은 식빵을 넣어서 노릇하게 튀겨주겠습니다. 갈색이 될 때까지 식빵을 버터에 튀겨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준비한 재료를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냄비에 버터를 좀 두르시고, 버터가 녹으면 대파를 먼저 넣어서 볶아 주시고요. 대파를 먼저 넣어서 볶으신 다음에 다져놓은 양파를 넣겠습니다. 다져놓은 양파를 넣어서 볶으시면서 얇게 썰어서 찬물에 한번 헹궈 건진 감자를 넣어서 같이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자까지 넣어서 잘 볶아주신 후에 여기에 물을 넣고 수프를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2컵 정도를 부어주시고요. 여기에 준비된 월계수잎을 다 넣지 마시고요. 수프의 색깔이 깔끔하게 예뻐야 되기 때문에 반절 정도만 넣어서 뚜껑을 덮어서 수프를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테이토 크림 수프가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 끓었으면 넣었던 월계수잎은 꺼내내 주시고요. 이제 체에 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끓여진 수프를 체에 곱게 내려서 다시 냄비에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냄비에 부어서 불을 좀 켜주시고요. 여기에 소금후추로 간을 하시겠습니다. 소금후추로 간을 해주시고요. 생크림을 이용해서 농도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 후추로 간을 하고 생크림으로 농도를 맞춰서 한 번만 저어 주신 다음에 이제 완성 그릇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기 직전에 준비한 크루통을 올려서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테이토 크림 수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